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3월 마지막 주 AI 5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마존이 앤스로픽에 27.5억 달러, 그러면 3억 원이 넘죠? 3억 원이 뭐야? 3조 원이 넘죠? 3조 5천억? 이 정도 될것 같은데 투자 집행한다는 뉴스고요. 사실 요거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작년 말에 포빌리언 투자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중에 12.5만 먼저 넣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추가로 넣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구글 딥마인드의 논문 소식인데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팩트 체크할 수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에이전트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세이프라고 하는 이름의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이제 사람들도 이제 팩트 체크를 할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세 번째 뉴스는 엑스타드 AI.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소송 제기를 하고 나서 오픈 AI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걸 그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엑스타드 AI 통해서. 그래서 그록이 1.0 발표에서 공개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1.5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이터브릭스 소식이고요. 이제 굉장히 빅테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보스급 빅테크는 되죠. 중간보스 테크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에서 DBRX를 발표하면서 오픈 LLM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 뉴스라는 걸 갖고 왔는데 AI 데이터 보안 스타트업인 사이에라라고 하는 회사가 3억 달러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 유치했어요. 요 내용 네 다섯 가지를 이번 주에 꼽아봤습니다. 먼저 아마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앤스로픽에 이제 얼마를 투자를 하냐? 4빌리언을 투자를 한다. 근데 2.75를 이번에 넣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바라고 있는 것은 아마존 베드록이라고 하는 AI 플랫폼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걸 쓰는 커스터머들이 모든 사이즈 그리고 다양한 인더스트리용으로 만들어진 클로드를 쓸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앤스로픽이 이제 앞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스 칩, 그 자체 칩이에요. 자체 칩을 통해서 모델도 구축하고 학습도 시키고, 그 다음에 퍼뜨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딱, 한마디로 이제 다른 거 좌고 우면하기보다는 그냥 앤스로픽에 오픈 AI 투자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찍고 가겠다는 얘기고, 앤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받아놓은 상태라서 양손에 떡을 들고 이제 가고 있는 구도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을 통해 가지고 자신만의 걸 하고 있고 구글도 자신만의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앤스로픽이 양강으로 딱 부딪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각자 그러면서 보험 하나씩 들고 각자 거 따로 가는 그런 식으로 일단 가장 큰 4대 세력이라 그럴까요? 네 군데가 생성이 된것 같고 그 이외에 오늘 얘기한 뭐 그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다른 뭐 메타라든지 오픈 LLM 진영 이런 것들이 좀 달라붙는 이런 구도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록인데요. 그록이 이제 엑스타드 AI에서 1.0 발표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1.5를 발표를 했고요. 12만 8천 개 토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토큰 수 많이 처리할 수 있게 컨텍스트 윈도우 길이가 커졌고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 구글이 이야기하는 100만이라든지 또는 앤스로픽도 100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 못 미치는데 지금 서비스는 10만 단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가깝게 지금 이제 뭐 준비를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능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지표를 봤더니 뭐 MMLU 같은 경우에 뭐 아직까지 GPT-4보다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클로드 3 소네라든지 아니면 제미나이 프로 1.5에 육박할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는 거는 요 휴먼 이발루에이션.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아 이거 진짜 잘한 것 같다라고 이 긍정적인 답을 주는 비율인데 그 비율이 74%로 지금 클로드 3보단 못 미치지만 얘가 지금 1등이니까요, 요즘엔. GPT-4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이 언저리까지 달성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성과를 요즘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그 그록이 잘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GPU 인프라에서 돌릴 수 있도록 했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잭스, 러스트, 커버네티스 이용해가지고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고 이걸 또제 생각에는 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헤게모니를 어느 정도 좀 뺏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크호스로 그록은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글 딥마인드의 그 논문인데요. Long-form Factuality in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제목이고, 이 SAFE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Search Augmented Factuality Evaluator의 약자예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제 직관적입니다. 방식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답변이 나오면 이 답변이 맞는지 체크를 하는 건데, 이 답변이 지금 문장이 네 개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 네 개의 팩트 체크할 거를 네 개로 나눴어요. 각각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시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시 에펠타워잖아요. 그래서 에펠타워라는 걸 알고 요거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 요네 개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이 각각마다 팩트 체크를 합니다. 서치를 딱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 맞고, 얘 맞고, 얘 맞고, 이거 아님. 이렇게 X가 딱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요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건 팩트만 체크를 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뭐좀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체크를 해본 건데, 이거는 뭐 구글 그 검색을 한건 아니에요. 네 번째가 검색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에펠타워가 20세기 만들어졌다는 것은 틀렸다라고 이제 찾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두 개는 완벽하게 맞고, 한 개는 아닌 것 같고, 한 개는 뭐 적절한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는 방식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돌아가는데, 이게 결과가 재밌는 게 사람하고 비교들을 하거든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각각 또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체크한 거하고 얘가 체크한 거하고 비교를 했더니 72대 28로 얘가 체크한 게좀더더 나은 평가를 한게 있었다. 이제 요런 평가를 내면서 이제 한마디로 LLM 에이전트 이용해서 할루시네이션 관련된 것은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실을 잡는다든지 하는 거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이니까, 구글 검색하다 보니까 구글과 딥마인드에서 특히 관심 있을 만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DBRX, 요거는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픈 LLM 모델이고요.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MOE 모델을 썼고요. 이번에 MOE, 요즘 MOE가 대세죠. Mixture of Expert. 근데 보통 MOE 하면 8개로 쪼개가지고 한 다음에 그 중에 2개를 섞어가지고 답을 내는데, 얘는 16개로 나눠서 한 다음에 4개를 섞어가지고 답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속도가, 인퍼런스 속도가, 추론 속도가 두배 정도, 라마 같은 70빌리언 모델이라도 라마 2보다 두배 이상 빨랐고, 그 다음에 뭐 DBRX가 뭐이그 컴퓨테이션 양도 네배 이상 줄어들었고, 뭐 이렇게 일단 효율이 엄청 좋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효율이 줄었다고 해서 성능이 줄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언어는 다 비슷한데 그로건하고 비슷한 수준 나왔죠 지금. 그런데 놀라운 거는 프로그래밍하고 매스 쪽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라마2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최적화해서 학습시킨 거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하니까 데이터브릭스의 솔루션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팔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DBRX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브릭스도 좀 한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에라라고 하는 스타트업 뉴스인데요. 1.5 빌리언 밸류에이션이니까 2조 원 정도 되죠. 이 정도면 꽤큰 가치고요. 그리고 한 4천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를 지금 받았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원래 보안 쪽 하는 회사이긴 했는데, 특히 이 회사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관련된 부분들을 추적하고 거버넌스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 나오는데 AI를 이제 그 기업에서 쓰려고 할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AI를 안 쓰면 또 곤란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이미 뭐 여러 그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 이미 그 텐스 오브 밀리언스니까 벌써 100억 몇백억 대 매출을 내고 있다. 뭐꽤 많은 곳들이 이미 쓰기 시작했다는 거고, 특히 어떤 걸 제공하는 거냐 하면은 데이터의 어떤 분류라든지, 또는 데이터 스냅샷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거를 찾는다든지,
또는 디텍션이나 이 반응 리스폰스 그리고 접근권에 대한 어떤 관리 뭐 이런 식으로 AI를 써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우리 데이터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AI를 쓸지에 대한 것들 잘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큰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성능 중심으로는 맞지만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보안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다른 기업들의 전문성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난주 AI 워드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